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창의적인 아이예요. 제가 10명이면 10명 다 물어봐요. 어머니한테 어떤 아이를 갖고 싶으세요? 창의적인 아이예요. 어디 보내고 싶어요? 구글이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못 들어가요, 거기.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창의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가 되지 컴퓨터 개발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이건 블룸스 택서너미라고 해서 블룸이 사람 이름이고 택서너미는 분류학이에요. 지식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도 잘 몰라요. 지식의 레벨이 6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부터. 네. 창의적인 아이라는 건 6단계, 레벨 6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레벨 6 정도로 수행할 수 있다. 학습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 근데 우리가 학교에 사는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리멤버링 단계, 1단계. 아냐 모르냐 단계. 이거 다 구분시켜 드릴게요. 리멤버링. 스쿨 학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거. OX 퀴즈 같은 거. 너 알아 몰라? 스쿨 학교 알아. 리멤버링. 학교가 어떤 거야? 설명할 수 있어. 이해 단계. 이래서 학교에서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건 이해 단계까지예요. 주관식 문제를 내는 건 이걸 체크하기 위한 거야. 네가 배운 거를 네 말로 써라. 설명해라. 그래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뭐 지나가다 스타벅스가 있어. 저 스타벅스다. 안다 모른다는 게 리멤버링. 스타벅스 어떤 거야? 스타벅스는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 쉬고 일하는 곳이야. 설명할 수 있다. 언더스탠딩. 그럼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번 먹어볼까? 자기 삶에 적용했죠. 아는 내용을. 스타벅스에 커피 먹는 곳이니까 가서 커피 먹어보자. 먹었어. 커피가 어때? 신맛도 나고 쓴맛도 나네? 분석. 평가해보자. 난 쓴맛이 더 좋아. 평가했어. 그리고 나도 커피 만들어야지. 집에 커피 부유기를 사서 커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프레임이고. 여러분들 아이들은 커피를 마시기만 하지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영화를 보면 영화를 만들어요. 책을 읽으면 책을 만듭니다. 레벨 6. 네, 굉장히 비싼 수업이에요. 가치 있는 수업이고.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려요. 네, 근데 그거를 해야지 크리에이팅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를 100개 200개 외우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도 있거든요. 근데 양만 늘린다고 해서 레벨이 올라가진 않아요. 활동 레벨 자체가 올라가야 돼요. 하는 짓이 달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 단어 외우고 레벨 올라가면 2000 단어 외워요. 그럼 1000 단어 외울 때보다 2000 단어 외울 때 레벨이 2배로 올라가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레벨이 1인 상태로 2000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위로는. 그럼 절대 그 학생은 말을 못해요. 3000 단어를 알든 만 단어를 알든. 그거를 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으면 적용해보거나 자기 삶에 적용해보거나 가치를 평가하고 만들어본 적이 없으면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시스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실 테니까 코트칭을 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가르쳐요. 지금은 다 정원이 한 반에 원래 10명인데 12명씩 다 정원 외까지 다 받아도 12명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지금 선생님이 3명에서 4명 들어가시는 거예요. 연구원 정도 수준의 선생님 뭐 대학을 갔다거나 외국에서 국제학교를 나왔다거나 유학 가셨거나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이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분이 세네 명이 들어가셔서 동시에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레이드레스예요. 무학년제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영재가 설명할 때처럼 학생이 학년이 그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학년은 없어요. 3학년도 1학년 같고 1학년도 3학년 같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깔으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인 학원이나 학교 시스템은 레벨로 자르거나 나이로 자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학생이 그런 식으로 잘리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학원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거의 전공생을 제일 잘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이 리딩이 6학년 정도예요. 미국 학년이 6학년이면 우리나라 학년 한 중3이면 고1 정도 영어 수준이에요. 근데 라이팅은 한 3학년처럼 써요. 그러면 3학년이 늘 거예요? 중3으로 늘 거예요? 애매해요. 나이는 2학년인데. 애매하죠. 그리고 잘라서 논다고 해도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이 계속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오늘은 레벨 3에 갔다 내일은 뭐 레벨 4에 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 분 계셔서 담당하는 학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같은 반 내에서 보급자는 다 영어, 지학교처럼 영어 수업으로 문법도 단어도 다 해요. 그 그룹에서 공부할 때 갈라져서 전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자기가 리딩은 고급자 그룹에 들어가서 듣고 라이팅은 중급자, 초급자 그룹에서 듣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서로 반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 내에서 그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것도 순간순간 그날그날 하루하루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날 수업이 네. 만약에 2시간이라고 네. 치면 그룹별로 리딩 시간이면 리딩 그룹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분배돼 있어요. 네. 2시간이 정규반 수업이 2시간이면 2시간 중에 30분이 전체 강의. 오늘 뭐 한다 미션 하고 메인 티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영어로 뭐 너 오늘 뭐 했어 이런 것도 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러면은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 학생이 개인 활동하는 시간 40분 뭐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갖고 혼자 리서치하는 시간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한 40분 거기서 문법도 하고 단어도 하고 라이팅도 하는 거 약간 과외처럼 해요. 그러니까 학원 전체 렉처로 하는 전체 강의 수업, 과외 수업, 그 다음에 안 되면 1대1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내에서 배정이 되는 거죠. 2시간 안에서 배정이 또 돼 있어요. 그렇게. 네, 잘려 쪼개져요. 그래서 이 전체 수업, 이 학원 하나가 교실 하나예요. 이 전체를 한 팀이 쓰는 거고 쪼개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해청월 해청월 여러 번 하는 거죠. 네.
그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요. 전체 강의 수업하는 건 이런 식으로 되고, 소규모 수업은 이렇게 되고, 당연히 지금 다른 거예요. 서로 뭐 2학년, 4학년 이렇게 달라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희가 아이패드라고 하는 도구를 주어주기 때문에 혼자 리서치 할 수도 있도록 해요. 가능한 선생님 개입을 안 해요. 선생님 개입하면 할수록 학생이 배우는 양은 줄어들어요. 네,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고요. 못하고 힘들어도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어기 때문에 한국어랑 달라서 도구 없이 혼자 못해요. 당장 단어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 물어보지 말고 도구를 지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국 우리 학원 평생 다닐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하면 혼자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도구만 주어지면. 우리 없이도. 그 훈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책도 써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독서 수업이 좀 강화됐는데,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기제예요. 정규반은 3개월마다 바뀌어요.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게 영어 독서 수업이에요. 그 전통적인 방식도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어 도서관도 간 학생도 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3개월 동안 영어 독서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학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들이 영어 독서 수업을 하는 학원을 가더라도 그 학생은 독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를 해석하는 게 독서가 아니에요. 번역이에요. 독서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게 지금 책을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바다 생명 중에 상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거기에 문장이 뭐가 있었냐면, 상어는 여러 개의 이빨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럼 상어는 여러 개의 이빨이 있다라고 해석해요. 돌아가면 3문장씩 보통은. 근데 그거는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라면 상어는 왜 이빨이 있을까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질문과 답을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독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어는 이빨이 있어? 그럼 다른 물고기는 이빨이 있을까? 아니면 상어만 있나? 그럼 상어는 물고기가 아닌 코일인가? 그럼 고래도 이빨이 있을까? 책에는 상어밖에 안 나왔어요. 고래를 찾으려면 책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리서치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리서치가 없고 쓰지 않는 독서 수업은 독서 수업이 아니에요. 번역 수업이지. 그럼 독서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만이 알아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리서치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책을 같이 읽으면 같은 정보만 들어와요. 근데 고래로 나가서 리서치 하기 시작하면 가져온 정보가 학생들이 다 달라요. 예, 왜냐하면 여기 인터넷에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고래가 이빨이 있다, 아니면 핑크 고래, 무슨 고래, 무슨 고래 막 여러 고래 다 가져와요. 그럼 자기만 아는 정보를 얻게 되고 그걸 책에 쓰게 돼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고 리서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으면 책이 되죠. 논문이 되고. 당연히 저희 뉴미디어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걸 하더라도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어 실제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고,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상으로 봐야 돼요. 책 속에서는 상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토론도 하고 쓰기도 하고. 쓰기 없는 독서 수업은 독서 수업이 아니에요. 영어권에서 독서 수업 굉장히 강화하는데, 3시간이면 책 읽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돼. 2시간 써요. 쓰지 않는 독서 수업은 독서 수업이 아니에요. 쓰려고 독서하는 거거든요. 독서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시작 단계예요. 공부에 독서 왜 하냐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독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쓰다 보면 쓸거리가 떨어져서 다시 독서로 돌아가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대학원 나오신 분도 아실 거예요. 책을 몇 권 읽어야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지. 한 100권을 읽어야 한 권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쓸 거리를 계속 찾아서 독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안에서 영어니까 문법도 가르치고 단어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지어주는 거죠. 리서치하고 뭐 사전 찾고 그 내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책 안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옆에 뭐 사전도 띄워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독서고요. 나중에 이렇게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제가 있고 주제를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년에 2번 이상은 책을 쓰게 돼 있어요. 미니북을. 그게 가이드북이든 소설책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하든, 아니면 아까처럼 뭐 연구 논문처럼 쓰든 이런 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책을 나중에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로만 끝나지 않고요.